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2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문이 많은데 홍보를 잘 하라.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은 국정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이 모르겠다. 국정 목표가 모르겠다. 방향성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건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뭘 내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사실은 적폐를 청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5년 동안에 쌓아놓은 적폐는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폐 청산이 되는 건지, 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에 한 일이 많습니다. 그걸 쭉 나열하면은 거기서 어떤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요걸 총괄하는 낱말이 뭔가 없을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정상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반사실적인 정책으로서 이 근사한 나라를 김정은 정권의 부하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난 100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거라든지 중단되었던 한미 군사 훈련을 지금 재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게 다 국가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목표는 국가 정상화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용어입니까? 국가 정상화. 그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느냐? 어떤 점에서 국가가 비정상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조사 또는 수사, 감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잘못 갔으니까 이런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국가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가가 정상화되면은 인류 국가로 가는 것은 그건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 정상화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앞뒤를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언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실의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국방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서둘러서 해놓고 이름을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근무를 가리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기능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옛날 국방부 건물, 저기 명칭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옛날에 경무대, 청와대가 있었으면, 그리고 그 이름을 모집을 했습니다. 응모하라고 했고, 저도 문무대가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고 아니면은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 대통령실은 임시다. 앞으로 신축 대통령궁을 근사하게 짓겠다 하는 보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보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한 이름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국가 정상화라는 데서 제가 강조점을 드린다면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나라와 국가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untry, state, nation 이렇게 됩니다. 우선 nation은 국민입니다. 국민. Country는 이게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State는 국가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스테이트로서의 국가 정상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라고 하면은 이게 국토 중심입니다. 자연 중심입니다. 거기에는 나라에 대한 뭐 사랑, 애착 이런 건 느껴지지만은 국가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란 말을 우리는 또 애매모호하게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써야 할때 민족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족 우상숭배가 팽배한데 여기는 좌익들의 책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인데, 민족 반역자가 우리 민족끼리 하면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어를 앞으로 국가 중심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라는 말을 계속 쓰면은 거기서 어떤 느낌이 옵니다. 대통령부터 국가라는 말을 자주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족 의식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흉기로 만들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로 이렇게 퇴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조하면은 뭔가 참 로맨틱하긴 한데 거기서 국가가 빠지면 안 되죠. 그 나라가 유지되려면은 법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진짜 국민인데 한국 사람들은 나라 의식은 있고 민족 의식은 있는데 국가 의식이 부족합니다. 대통령부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내용은 좋았어요. 하나의 잘쓴 수필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반인데, 국가의 원수인데,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 연설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4년이 흘렀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오로지 해방된 77주년만 이야기했습니다. 해방 77주년만 이야기했습니다. 해방되고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방된 3년 뒤에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이 점을 확인해 주는 것, 이게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우리 헌법도 제66조에서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이 바로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연설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의 출발에 대해서,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정상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국가 정상화입니다. 잘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합니다. 왜냐? 어떤 간단한 말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국민들 기억하는 그 용량에 넘쳐납니다. 국가 정상화라고 하십시오. 국가 정상화를 하려면 지난 5년의 문재인 적폐를 반드시 조사, 수사, 감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렇게 국가가 비정상으로 갔으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두 개를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국가 정상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사 교육과 국어 교육입니다. 국사와 국어가 국민을 만듭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가 반대한민국적으로 쓰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국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한자 교육을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한자 교육을 부활시키는 걸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어 국사 정상화가 좌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 폐기,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한자 교육 폐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어른이 할 짓이 아니죠. 국어 교육과 국사 교육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른이 들어서서 그 꿈을 짓밟았다고 하면은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는 다시 국사 교과서의 정상화, 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 일들만 모아도 그게 국가 정상화입니다. 감사합니다.